네, 2020년 4월 24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의외로 할 게 많아요. 액토. 그죠? 액토가 PostgreSQL이죠. PostgreSQL.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Postgre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의외로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강의 준비를 해서 아마 다음 주 원래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녹화를 할까 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녹화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경부터 해서부터 일주일간. 일주일간 녹화를 할 텐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아마도 그진 안 해보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시간을 가졌으면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재밌는 주제일 거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DB를 다루다가 본격적으로 DB를 다루는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뭐예요? 일단 우리 표준은행이잖아요. 표준은행의 잠재적 고객의 수는 세계 인구의 수와 같습니다. 인구의 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70억이죠. 70억 명의 데이터를 다뤄야 돼요. 잠재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70억 명이 하루에도 수백억 건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포스트그레로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이걸로 일단 우리가 초안을 잡을 겁니다. 초안을 잡고 나중에 실제 이 시스템을 처리하는 것은 포스트그레가 아니라 다른 걸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몽고DB라고 하는 DB 이런 것들. 몽고DB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NoSQL, 아마도 NoSQL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시뮬레이션까지는 PostgreSQL로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은 얘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퀘리만 좀 다르지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리 표준은행 코딩을 하는데 표준은행 코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좀 부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자동차와 은행과 알파고와 표준은행 네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동차인데 첫 번째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다 자율주행한다 그러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주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사람 운전자는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되느냐니까 어떤 게임장 운전 게임장이죠. 운전 게임 경마장 같은 경마장과 비슷한 경차장이 되겠죠. 경차장에서 운전을 하고 S만 운전하고 그 외에 도로상에서는 모두 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게끔 법을 바꾼다. 그러면은 교통체계 인프라 모든 게 다 바꾸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교통사고는 100분의 1로 줄어들고 교통량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 교통혼잡이라는 게 없어요. 교통물류 비용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물류 비용이 GDP의 16% 정도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략 16%에서 17% 정도예요. 교통물류 비용이 우리 GDP가 대략 2000조가 좀 안 되니까 얼마쯤 되나요? 그러면은 320조 정도 되어 있군요. 320조 전후입니다. 전후인데 이것을 교통물류 비용을 전체 5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에서 5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년 300조 정도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말하면 매년 300조의 이익이요. 만약 자율주행으로 다 바꾼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00조 이익은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30% 이상의 증가효과.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32,000불 정도니까 30%니까 바로 국민소득이 GDP가 4만불 GDP 4만불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좋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다 자율주행으로 바꿉시다. 테슬라와 같은 테슬라 모델 S나 모델 3나 모델 Y나 이런 스타일로 차량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기존 체제가 약국의 경우와 동일해요. 약국의 경우. 약국 같은 경우도 의사의 처방전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약이 나오게끔 약품 자판기를 만들면 돼요. 그럼 약국 자동화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약국 자동화만큼 간단하게 프로그래머들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이보다도 쉬운 건 없을 거예요. 이건 이미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 산학혁명팀에서 10년 전에 완성했어요. 이미. 10년 전에 완성한 것을 지금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자율주행 기술도 이미 전국의 모든 자동차를 자율주행하게끔 차량을 바꾸는 것은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어요. 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어려운 이유는 도로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적 제한 때문이죠. 사회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해요. 일단 한국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뭘 할 것인가? 교통경찰 같은 뭘 할 것인가? 자동차 정비업체는 뭘 할 것인가? 그죠? 그럼 철강산업, 자동차에 연관된 연관산업이죠. 연관산업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전자들이죠. 화물노동, 화물운수노조라든가 택시라든가 버스 같은 운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GDP를 당장 4만 불로 끔찍 뛴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대출될 수밖에 없는 1년의 인구들, 적어도 이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0% 이상이라는 거죠. 한국 노동력의 10% 이상이죠.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새로 이 시장에서 퇴출된 노동력을 흡수할 별도의 시스템 인프라가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20년 현재 유효노동과 무효노동입니다. 유효노동은 자동화 안 될 수 없는 현재 기술로, 현재 수준의 기술로 자동화 될 수 없는 노동. 그럼 무효노동은 자동화 될 수 있는 노동이죠. 이게 50대 50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50대. 그러니까 열심히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절반은 사실상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머지 절반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유효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효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이 과정이. 그죠? 이 과정이 노동력의 10%, 20%, 30%, 40%, 50% 수준까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이 유효노동을 하고 있는 50%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 자체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거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아니라 뭐 분쟁,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더라도 사회적 분란이 발생하고 자동화를 하지 않더라도 분란이 발생해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어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면서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소프트 랜딩 할 것인가? 그죠? 그게 관건이죠.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은 어떻게 인구들이 총칼 들고 내전 상태로 돌입하지 않고도 어떤 사회 체제의 변화, 변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소프트 랜딩.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사회가 되어버리면 그때 하드 랜딩이 되겠죠. 자, 그런 테스트로서 뭘 하느냐니까 은행을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뭐냐니까 이런 자동차나 자동차 산업같이 이렇게 사회적 저항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금융산업 같은 경우. 그죠? 왜냐니까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만 이 어떤
그 산업의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처럼 연관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동차 산업은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철강 산업하고 직접 연관되죠. 도로 산업, 도로에 있는 레미콘 산업, 아스팔트 산업과도 연관이 되죠. 자동차 주변에 있는 휴게소들과 식당과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과, 자동차는 정말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죠? 그런데 은행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적다는 거죠. 따라서 은행을 만약에 자동차처럼, 그죠? 자율 운영하는, 자율 주행하는 은행으로 바꾸게 되면, 그럴 때의 사회적 파장이 우리나라가 흡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테스트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죠. 그죠? 이 과정에서 소프트 랜딩하는 기법을 익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아주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은행을 자율 주행하게 할 것인가? 은행은 주행보다는 운영이 낫겠죠. 자율 운영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알파고를 은행으로 채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자율 주행하게 되는 것은 AI가 드라이빙 모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표현하죠. CNN. 그죠? 마찬가지 은행을 자율 운영한다는 것은 은행원을 알파고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표준 은행입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실제 코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은행에서 알파고를 투입해야 될 만큼 지적인 작업을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원은 없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재밌는 건데 알파고를 은행으로 채용해서 채용해서 어떻게 자율 운영하는 오토노머스입니다. 무인 자율 주행하는 거죠. 글로벌하고 오토노머스하고 뱅크가 되겠죠. 이 뱅크 GAB 줄여서 GAB 갭이죠. 갭을 구성해 보는 건데 재밌는 것은 굳이 알파고가 투입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전통적인 코딩으로도 99% 다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죠? 전통적 코딩. 코딩은 크게 전통적 코딩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AI 코딩으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굳이 AI 코딩 들어갈 것 없이 전통적 코딩으로도 충분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표준은행입니다. 표준은행 같은 경우는 사회적 저항이 훨씬 좋고 그리고 알파고 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렇죠? 만약 성공한다고 하면은 만약 성공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전 세계의 모든 은행과 증권사와 보험사를 하나의 어떤 통합 금융 인프라로 대체하는 것이고 이 통합 금융 인프라와는 또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은행 국가들이죠. 국가들의 재반 국가들, 재국가들의 중앙은행 역시도 요건 역시도 표준화폐의 역할을 표준화폐로 일정 부분 대체하는 게 금융 인프라를 마찬가지 일정 부분 대체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제국가들의 중앙은행의 역할 역시도 표준화폐로 일정 부분 대체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성공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소프트 랜딩 산업의 어느 한 산업의 소프트 랜딩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죠. 랜딩을 시험해 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성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공할 것인가를 두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누군가는 할 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팀 주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이것도 하게 돼요. 그게 흐름이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누군가는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보다는 자동차 산업보다는 금융업이 훨씬 더 사회적 저항이 적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누군가는 할 것인데 그 누군가가 과연 우리 팀 주피터일 것인가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의문이에요. 이거는 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30%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확률. 팀 주피트가 최초의 성공자일 확률은 30%. 이것도 높이 본 거예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3% 정도 봤었는데 지금은 30% 정도까지 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성공하던 실패하던 적어도 팀 주피터가 첫 시도를 한 세계 전체에서 첫 시도를 진행한 그룹이란 것이고 두 번째 네 번째 남는 것도 있죠. 네 번째는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가 진행했던 진행한 모든 과정들이 기록으로 남고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영상이고 유튜브 강좌고 두 번째는 GitHub에 올라와 있는 소스 코드죠. 남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디딤돌로 될 것이. 이게 생각나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될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